차현아. 아, 지금 난리 났어요. 서준이가 맞은 치료제가 가짜 같다고. 어? 아니, 그걸 어떻게 뭐야? 아니, 그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? 아니, 내가 지금 그걸 말하려고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제가 여기 매형은 어떻게. 아니, 내가 처남이 걱정이 돼서 그 연구소에서 왔다는 사람들 내가 미행을 시켰거든. 아, 근데 우리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아무래도 여기 사는 사람들 같아서 내가 CCTV 화면 캡처해서 그 연구소 보내 확인을 했는데. 확인을 했는데? 그런 직원 없다고. 홍고문이 날. 그럴 일 없어. 그럴 일 없어. 홍고문 불러. 홍고문 불러. 예, 예, 제가 불렀습니다.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정으로 연결되며 삐소리 후. 그 여자 벌써 튄 것 같은데요? 뒤다니. 전화기가 꺼져 있어 받을 수 없다고. 아니, 홍고문 이 여자 장인어른 전화 못 받을까 봐 샤워할 때도 지퍼백에 전화기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여잔데. 틀림없이 이거 외국으로 튄 겁니다. 출국 금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홍고문이 그럴 리가 없어. 아이고, 장인어른도 참. 아니, 눈 뜨고 코 베이셔놓고 지금 피 철철 흐르는 거 안 보이세요? 지금 LX는 최 씨네에서 홍 씨네로 넘어갔다니까요. 우릴 지켜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랬어. 그 말을 믿으십니까? 이것들 돈 챙겨갖고 날랐다니까요. 세연이한테 전화해봐. 아, 네, 진짜. 제가 할게요.